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서울도 마지막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은 5월일 텐데요.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는 와중에 자, 이번 한 달도 고생하셨고 다음 한 달을 준비하는 시간들 함께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 한 가지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썸네일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썸네일이 나가겠지만요. 좀 가격이 내리는 날에는 빨간색, 그리고 혼조세나 좀 시장 분위기 조심해야 될 때는 노란색으로 저희가 썸네일을 변경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 썸네일 보시고 가격에 대한 정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좀 혼조세 속에서 이 상위 3위권에 암호화폐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은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보면요. 초록불을 켠 코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하락세를 딛고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치 1790억 달러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최근 조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실거래일 차트 보시면 상승세 기록하고 있죠.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다른 코인들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은 실거래일 차트가 상승세지만 이더리움 등을 필두로는 실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는 오늘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세 긴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자, 10위권 내에서 내리는 종목 테더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것 제외하고는 없고요. 비트코인 SV 테조스 아이오타 조정받고 있지만 네오 이더리움 클래식 램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 속에서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 더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조정 거래량 위주의 거래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일단은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거래소 순위가 새로 보이는 순위가 1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건 조정된 거래량입니다. 자, 1위는 니고시에 코인 올라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8% 거래 늘려지고 있고요. 조금은 생소하게 보이는 그런 거래소고요. 디지피닉스 OKEX가 2위와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부터는 거래량 24시간 동안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업비트 위치를 좀 확인해 볼게요. 35위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은 약 50%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도 크게 돋보이는 종목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643만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조정받고 있지만 리플부터 대시까지 계속 상승입니다. 업비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0.17% 오르고 있고요. 자, 비슷하게 이더리움 이오스 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시장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전망. 자, 이 비트코인이 다시 6,000달러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은 왕이고 가격은 아직 6,000달러 밑입니다. 5,43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6,000달러가 사실 멀지만은 않은 위치의 가격이거든요. 자,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이런 2013년부터 상위권 10위 내에 코인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뉴스 BTC는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좀 차별화된 독보적인 1위의 존재를 돋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6,000달러에 갈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일단 6,000달러 타겟 속에서 4,500선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500선 위에서
5,500선 위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는 분석 또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 매수세가 나와줘야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상식이니까 목표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500선 위 일단 올라가면 5,800선까지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왕이다 라고 그냥 뉴스BTC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 그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식상한 이야기실 텐데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또다시 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인데 리포트의 내용 핵심은 여기 나와 있어요. 금과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탈중앙화되어 있고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고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등등 네 여러 가지 금과 차별화되는 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트코인과 금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정말 금을 대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5만 달러까지 가격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자, 테더 소식 살펴볼게요. 테더 소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테더 재단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추가로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 역시 발행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쏘 왓이 문제일 텐데요. 사실 2018년에 테더 재단에서 테더를 같은 양만큼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는 테더가 시장에 좀 더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이니스트도 이 소식 전하면서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 나오고 있다. 라는 거 MACD 평균선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RSI 지수가 아니라 이 스토치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RSI에 관련된 한번 변형된 지표인데요. 이 지표 역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5,6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라고 분석을 내리고 있고 여기서 역시 테더 분석이 나오는데 테더 재단에서 3억 달러어치의 테더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테더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잘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피닉스에서 롱 하면은 매수고 쇼트 하면은 매도잖아요.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은 아직까지도 시장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5,600선을 깰 가능성이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든크로스 패턴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것과 합해졌을 때 가격은 상승 쪽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는 나이키 소식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크립토킥스라는 이름으로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해요. 현지 시간 19일에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요. 이 크립토킥스라는 거는 모바일 앱인데 암호화폐 지갑 기능도 하고 또 당연히 나이키 안에서 사용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이키가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면서 CCN은 네, 이것의 의미를 좀 분석해주고 있는데, 자, 크립토킥스는 그냥 나이키의 또 다른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로 암호화폐에 보이는 행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나이키의 암호화폐는 수요가 보장되어 있다. 페이스북이 하지 못했지만 나이키는 할수 있다라고 페이스북이 소환이 됐네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대기업들의 행보 소식도 살펴봤고요. 어떻게 활용해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 같은 경우도 운동화 좋아하는 분들은 막줄 서서 추첨하는 걸 기다리느라 사고 그러던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에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활용돼서 길게 줄서 있는 거좀안 하고 좀 쉽게 추첨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문득 듭니다. 자, 트위터의 하이프 지수가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비트코인의 기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1위는 단연 비트코인이겠죠. 이더리움 리플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이거를 또 믿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있는 게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예측들도 있고 뭐 특정 코인을 이야기하는 계정들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한 사람이 소유한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실 때는 다 믿지 마시고 항상 그 이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리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2019년 1분기 시장 리포트를 낸 겁니다.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 1억 6,942만 달러치가 팔렸고요. 기관 투자가 그중에 약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6,193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가격 움직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13.67%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다른 코인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하락폭이 적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여러 기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결국 리플에는 호재가 될 것이고 현재 규제 상황 속에서 어떤 판결이 막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리플이 과연 미국 규제 안에서 안전한 수단이 될수 있을 것인가가 좀 판가름 날것 같고요.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스위프트 송금망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뒷단의 그런 플랫폼이 될수 있을까는 결국 기관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핵심이 될 텐데 자, 분기가 시작되면서 13개의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페이먼트 네트워크에 합류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들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기관들의 참여로 좀 보장이 돼준다면 리플의 향후 가치도 당연 따라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실 수 있는 와이즈 주간 칼럼 살펴볼게요. IMF와 세계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 이야기도 오고 가고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뉴스다라는 칼럼 내용입니다. JPM 코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JPM 코인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이건 IMF 스탯들로 하여금 좀 배우게 하는 러닝 코인이라는 말처럼 좀 배우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JPM 코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 IMF와 세계은행 같은 이 중립적인 3자 기관들로 구성되는 연합체가 금융 세계의 거물들,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을 한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 한번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마무리는요. 분산 원장 기술, 이게 은행 업무 그리고 결제 기술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JP모건, IMF 세계은행이 이미 이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향해 첫걸음을 옮기고 있는 만큼 네, 이들은 결국에는 우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는 1.2% 오르고 5,500선에 마감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0.69% 오른 5,48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는 아침,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분위기 좋은 아침입니다. 자, 금요일 뉴스들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진행자인 김사영 양과 함께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